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신상 건설 기술을 소개합니다. 신상 건설 기술 랜덤 박스! 안녕하세요. MC 김자림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요.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벌써 도착하셨나 봅니다. 바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소개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20년 동안 비가 왜 많이 오는지 그리고 비가 왜 또 안 오는지 연구하고 있는 비스트라다무스 홍석하입니다. 네, 오늘의 기술이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자연재해일지 좀 궁금합니다. 자연재해라고 하면 뭐 태풍도 생각이 나고요. 쓰나미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어떤 자연재해인지 제가 랜덤박스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손 넣어볼게요. 뭐예요? 이거 물 아니에요? 예. 물건이 아니라 물이면 오늘은 홍수인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제 소개를 했듯이 비가 내려서 그것들이 물이 돼서 홍수가 되는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손을 넣자마자 물이 좀 가득 차 있어서 놀랐거든요. 이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물이 많고 적음, 홍수라고 했던 것들은 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가 아주 넓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사방 1km 정도의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버스 두 정거장 정도 되는 거리예요. 기존의 홍수나 호우 예보는 점이나 면 단위에서 동일한 위험 정보를 줬다라면 지금은 지형이나 강우 정도 그 주변의 어떤 시설물 정도에 따라서 위험 정보를 달리 드릴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폭우나 침수로 인한 피해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정말 우리 실생활에 연관이 깊은 기술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저도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비가 많이 오고 그다음에 하천이 범람할 때는 되게 위험한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가장 이제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기술은 내가 있는 주변 아니면 내가 위험하다 이런 정보들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단순히 측정이 아니라 정말 좁은 범위로 1km 단위마다 정밀하고 세밀하게 위험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내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위험 정보를 나한테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주 상세한 위험 정보들을 개인들한테, 나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정보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박사님이 개발한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홍수나 침수의 위험 지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렇죠. 어떤 숫자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드린다라는 개념이 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정말 획일적이고 좁은 범위의 예보가 아니라 그 지형과 지역에 맞춰서 맞춤형 홍수 예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형에 따라서 똑같은 비가 와도 물이 잠기는 정도나 물이 흐르는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그것들을 그럼 지역별로 특성화시켜서 위험 정보를 다르게 드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기술이 이후에 상용화되게 된다면 어떤 변화나 효과를 기대하시나요? 우리가 개인한테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상세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기술이 있어야 나한테, 우리 가족한테 위험하다라는 정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기술적 진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정말 많은 과정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혹시 어려웠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 있으셨을까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 침수나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제도가 명확히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 개발을 하다 보니까 현업화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면 지형은 많이 바뀌었고 하천도는 옛날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해서 우리가 검정하고 보정한 작업들을 거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과정으로 이런 홍수 위험지수와 침수 위험지수를 산정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지역별로 침수가 일어났던 사고 이력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네, 박사님께서 앞서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홍수 위험도와 침수 위험도를 산정 결과를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예, 현재 하고 있는 홍수 예보라는 거는 이렇게 지점, 하천, 유역 단위로 저희가 이제 홍수 예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단계는 이 일정 영역이나 지점별로 동일한 위험도를 주게 됩니다. 지금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하고 강북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비가 왔을 때도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다르거든요. 1km 단위로 상세화해서 위험도를 다르게 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선상이지만 위험도가 달라지고 시간에 따라서도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표출은 3차원 지도 위에 이렇게 가시화를 해서 위험도를 드리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도 위험 정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판넬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까지 들어주셨는데요. 정말 지역마다 세밀하게 예측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홍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박사님의 최종 목표나 계획도 궁금한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최종 목표는 사람들이 홍수가 났을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국가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잘 코업을 해서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침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랜덤 퀴즈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이 랜덤 퀴즈 타임에서는요,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MC인 저에게 랜덤 퀴즈를 출제해 주시면 됩니다. 박사님,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네, 한번 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어느 정도의 정밀한 홍수 정보를 드릴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숫자입니다. 아, 그런데 이거는 예. 사실 조금 쉬운데 예. 1 아닌가요? 정답입니다. 제가 한 10번 이상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정말 쉽게 1km 격자 단위로 홍수 피해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계속해서 해주셔서 저도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상 건설 기술 랜덤박스. 오늘은 홍수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황석환 박사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는 연구지만 말도 어렵고 그다음 기술적인 부분도 어렵고 그렇지만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일반인들 그리고 내 가족들이 조금 이 홍수나 침수의 위험을 쉽게 이해하고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면 네. 그것이 큰 보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그런 측면에서 저한테도 아주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정말 박사님과 함께해서 정말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정보쇼 신상 건설기술 랜덤박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